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동사 띄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띄우 같은 경우는 뜻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잃다, 잃어버리다, 던지다, 내버리다, 방치하다, 어디 어디에 두다, 그리고 체면이 깎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엄마가 사준 시계를 잃어버렸어. 자, 바로 가장 기본적인 잃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죠. 자, 이 문장을 보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 수로, 목적을 찾는 겁니다. 주어 뭐죠? 나는이죠. 수로는 잃어버렸다. 그 다음 목적어는요, 시계겠죠. 그래서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말하죠? 我丢了手表. 그렇습니다. 자, 쇼비아오는 쇼비아오인데 어떤 쇼비아오죠? 그렇습니다. 바로 엄마가 사준 시계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워마 게이워 마이드 쇼비아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워 띠올라 워마 게이워 마이드 쇼비아오. 한번 더. 워 띠올라 워마 게이워 마이드 쇼비아오.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한정어는 워마 게이워 마이드까지가 바로 한정어입니다. 이 한정어, 한정어가 문장이 왔습니다. 문장이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그 문장 속에는 반드시 어순이 지켜져야 됩니다. 자, 저 한정어에서 주어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워마죠. 수로는요, 마입니다. 그러면 게이워는 뭡니까? 상어겠죠. 그래서 저 문장 전체는 한정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장 속에는 또다시 주어, 수로, 목적어, 한정어, 상어, 보어가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워띠올라 워마 게워마이드 쇼비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역시 잃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방금 동태조사 러를 써서 띄울러라고 해서 문장을 완료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뭐죠? 잃어버린 적이 있다. 바로 뭡니까?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태조사 꾸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워 띠우 꾸어 뭘요? 지갑. 그래서 이거 챔바오. 읽어보겠습니다. 워 띠우 꾸어 이거 챔바오. 한번 더. 워 띠우 꾸어 이거 챔바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태조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집게를 어디에 뒀니? 너는 니, 그 다음에 뒀니, 두다, 방치하다, 어디 어디에 두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집게를, 집게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체인지죠. 그 다음에 어디에 뒀니? 이럴 때 쓰는 표현은 바로, 이럴 때는 바로 띄우자이, 바로 띄우디에, 바로 뭡니까? 전치사구 보, 바로 결과보를 쓰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바 첸즈 띄우자이 날. 한번 더. 니바 첸즈 띄우자이 날. 이런 식으로 띄우 뒤에는 짜이 날이라는 전치사 구, 보, 바로 결과보를 써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니바 첸즈 띄우자이 날. 좋습니다. 휴대폰 잃어버리지 않았어. 여기 있어. 바로 띄우의 부정식은 뭘 씁니까? 매를 씁니다. 왜 그렇죠? 띄우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잃어버리다. 완료죠. 이 단어 자체는 완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쓸 때는 매일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어떻게 말하죠? 쇼지 메이띠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어. 짜이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쇼지 메이띠우 짜이쩔. 한번 더. 쇼지 메이띠우 짜이쩔.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죠. 바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부정을 뭘 씁니까? 뿔을 쓰는 겁니다. 뿔로 부정을 할 때는 뒤에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조동사를 사용해야 된다. 잃어버리다. 띠우.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어떻게 말하죠? 不会 띠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는 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전에 후의를 배웠었죠? 그때 후의는 무슨 뜻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후의는 바로 뭡니까? 뭐뭐 할수 있다. 그럼 후의는 뭐죠? 뭐뭐 할
읽어보겠습니다. 你放心不会丢的. 한번 더. 你放心不会丢的. 문장 끝에 있는 저 더는 바로 뭡니까?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放心不会丢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태껏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나는 워 여태껏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뿌를 쓸 때, 뿌로 부정을 할 때는 우린 방금 뭐였습니까? 뿌 뒤에 조동사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띠우 앞에 총라이나 혹은 시앙라이 등을 쓰는 겁니다.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여태껏 워 총라이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뿌 띠우 동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我从来不丢东西. 한번 더. 我从来不丢东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출을 토끼에게 던져줬다. 자, 바로 이렇게 던지다, 내버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이런 문장을 했습니다. 너는 집게를 어디에 뒀니? 이럴 때 우리는 뭘 쓴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띠우 뒤에 전치사구 보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띠우 짜이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배추를 토끼에게 던져줬다. 그래서 띠우 게이 셔머. 바로 뭡니까? 게이 뒤에 오는 것은 바로 뭐죠? 수혜자죠. 뭘 수혜하는 겁니까? 배추를 수혜하는 겁니다. 그래서 띠우 게이 투즈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他把白菜丢给兔子. 한 번 더. 他把白菜丢给兔子. 좋습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방금 뭐였습니까? 띠우 뒤에 전치사구 보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띠우자이날 혹은 띠우게이투즈. 이건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고정수거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把白菜丢给兔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창피주지 마. 바로 체면이 깎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띠우런. 그렇습니다. 띠우런, 띠우미엔즈,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띠우리엔. 이런 식 표현들이 다 뭐였습니까? 체면이 깎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창피주지 마.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 때는 나는 창피하다 어떻게 하죠? 워띠우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창피를 당하게 시키다. 바로 뭡니까? 랑을 쓰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不要再让我丢人了. 한 번 더. 你不要再让我丢人了.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주어 뭡니까? 니죠. 수로는요? 랑. 목적어는요? 워입니다. 그럼 띠우러는 뭐죠? 수러죠. 그럼 띠우러의 주어는 누굽니까? 워입니다. 바로 이 워는 랑의 목적어, 띠우러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겸하고 있습니다. 뭘 겸하고 있죠? 주어와 목적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어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不要再让我丢人了.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엄마가 사준 시계를 잃어버렸어. 바로 잃다, 잃어버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丢了我妈给我买的手表. 한 번 더. 我丢了我妈给我买的手表. 좋습니다. 나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그렇죠. 바로 잃다, 잃어버리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동태조사 를 쓰면 되겠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丢过一个钱包. 한 번 더. 我丢过一个钱包.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집게를 어디에 뒀니? 바로 방치하다, 어디 어디에 두다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把钱子丢在哪? 한 번 더. 你把钱子丢在哪?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휴대폰 잃어버리지 않았어. 여기 있어. 자, 바로 부정식은 일반적으로 매일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쇼지 메이띠우
在这 한번 더 쇼지 메디우 在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걱정하지마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바로 뿌로 부정을 할 때는 뿌 뒤에 뭘 씁니까? 조동사를 씁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放心不会丢的 한번 더 你放心不会丢的 좋습니다. 난 여태껏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띠우 앞에 종라이나 샹라이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从来不丢东西 한번 더 我从来不丢东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배추를 토끼에게 던져줬다. 그렇습니다. 바로 던지다, 내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把白菜丢给兔子 한번 더 他把白菜丢给兔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창피주지 마. 그렇죠. 바로 체면이 깎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不要再让我丢人了 한번 더 你不要再让我丢人了 좋습니다. 이렇게 띠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젠.